오토헤럴드 김웅식 기자, 제네시스가 포뮬러 1, F1, 8회 우승, 25번의 포디움, 피니쉬를 기록한 모터스포츠에 살아있는 전설 제키 익스. 오토헤럴드 김웅식 기자, 제네시스가 포뮬러 제키 익스는 F1은 물론 24시간 내구 레이스 등 모터스포츠에서 20년 이상 활약하며 총 14회 우승을 차지한 레이싱계의 입지전적 1962년 벨기에에서 열린 모터사이클 대회 메텔 그랑프리, 메텍 그랜드프리 50cc 클래스를 통해 모터스포츠에 입문했어. 1966년에는 벨기에에서 열린 스파 24시간 내구 레이스 스파 24아워즈에서 휴버트 한, 휴버트 헤이너과 팀을 이뤄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르망 24시간 1966년에는 벨기에에서 열린 스파 24시간 내구 레이스 제키 익스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제네시스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브랜드 철학을 알리는 동시에 다양한 전략적 인사이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키 익스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제네시스 브랜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브랜드 이와 함께 제네시스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CCO 루크 동커볼케 사장 및 현대차그룹 유럽기술연구소 매크 등과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 루크 동커볼케 제네시스 CCO는 제키 익스와 특별한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경이로운 업적과 전문적인 지식,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제키 익스의 열망은 제네시스의 루크 동커볼케 제네시스 CCO는 제키 익스와 특별한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루크 동커볼케 제네시스 CCO는 제키 익스와 특별한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경이로운 업적과 전문적인 지식, 자동차 업계에 대한 제키 익스의 열망은 제네시스의 루크 동커볼케 제네시스 CCO는 제키 익스와 특별한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